누가복음 15장, 2장. 특히,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제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두고두고 자꾸만 깨달아야 되는 그런 참으로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성경이란 것이 이런 책이구나.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두고두고, 또 새로운, 중요한, 그런 어떤 점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또 감동을 받게 되고,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하게 하는 장. 정말 이 누가복음 15장은 참 중요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거 간단히 다시 정리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사회에서 가장 악하며, 이 사회적인 왕따를 당하며 증오의 대상이었던 존재들이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었다. 근데 예수님만 나타나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어떻게 나오니? 그것도 가까이 가까이 나온다. 왜? 철저히 그 사회로부터 악하다고 심판받은, 그리고 전혀 이 사람들은 지옥밖에 갈 곳이 없다라고 생각되던, 그리고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은 자기 같은 사람들도 어떻게 사랑하신다. 는 것을, 그리고 자기들도 구원을 하신다. 이런 말씀이니 얼마나 좋아. 예수님으로부터만 그 희망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근데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한다. 어떻게 저런 죄인들하고,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까지 같이 먹느냐. 이 원망은 무슨 원망이다? 가장 이 사회에서 악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다니. 세상의 죄,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들이다. 그렇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착한 사람만 천국 가는 거지. 집도 팔고, 땅도 팔고, 아들도, 부모, 형제도 다 버리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그런 착한 사람들만 구원받지. 그게 바리새적인 율법주의적인 생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수를 원망할 수밖에 없죠. 저런 세리와 죄인들은 이미 지옥 가기로 결정되어 있는데 왜?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다. 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도 구원하시려고 하나? 그 이유는 뭐라고요? 그들은 어떻게? 이런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고. 그렇죠?
내가 나를 위하여 그들의 죄를 사해 주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다. 여러분, 쓸데없는 아무 필요 없는 것이 없어져도 그거는 어떻게 해요? 잃었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없어졌다고 그러지. 혹은 내다 버렸다고 그러지. 그러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없어지면 뭐라 그래요? 잃었다고 그래요. 잃은 것은 어떻게? 필요하니까, 나에게 중요하니까, 나에게 뭐가 되니까? 사랑의 대상이 되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으니까 찾아야 돼. 여러분, 사랑하기 위하여 구원합니다. 아시겠죠? 착해서 뭐 충성을 다해서 그렇게 구원. 그게 구원의 이유가 아니야. 구원의 이유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래서 아, 왜 필요해? 자기 아들의 목숨을 희생할 만큼 필요해. 왜? 사랑을 주기 위해. 왜? 하나님은 사랑 줄 대상이 없으면 하나님이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성경이 아무리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땅 팔고 집 팔고 그래야 구원하신다며 그게 무슨 사랑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그 자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안 돼.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찾으신다. 찾으면 어떻게? 잔치합니다. 너무너무 깊었어. 이야. 자. 특히, 이 드라크마를 잊었다, 잃었다. 근데 이 드라크마라는 것은 잃어져도 자기가 잃어버려졌다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태어나면 우리가 왜 태어난 줄을 어떻게 몰라요. 우리가 잃어버려졌다는 사실도 어떻게 몰라. 그래서 그거를 가르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태어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 태어난 존재. 그래서 이런 노래도 있거든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자, 그래서 그리고 구원은 이 드라크마는 자기가 잃어버렸는지도 잃어버려진 존재도 모르는데 주인은 찾아요, 안 찾아요? 그게 십자가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자, 요거를 이제 서론으로 깔고 이제 본론이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자, 돌아온 탕자 얘기는 드디어 지금까지는 양을 비유로 삼았고 또 드라크마 그 은전을 비유로 삼았는데 이제는 드디어 본격적으로 아버지와 아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인간과 인간에게, 인간으로서 아버지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 결국 그것은 누구와 누구의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우리들의 얘기야.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그 아버지를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아버지를 설명하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당자가 무슨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래서 회개를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 이야기를 조건적으로 봤을 때 구원에는 회개라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한다면은 이 얘기는 전혀 가치가 없어져 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아들이 뭐예요? 둘이가 있었다. 아들이 둘이가 있었다. 자, 이야기는 무엇을 보여주려냐면 아버지는 아들들을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아들들은 어떻게 아버지를 보느냐. 그 얘기예요. 아들들은 둘인데 이 두 아들이 아버지를 보는 눈이 달라요. 그러나 아버지는 이 두 아들을 다 같이 사랑해. 아시겠죠? 그거를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나에게 주소서 하는지라. 네. 자, 아주 불효 막착한 놈이야. 아버지는 죽지도 않았는데, 죽기 전에 재산부터 돈부터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예요. 그렇죠? 아버지는 나한테 필요해, 안 해? 필요 없고, 아버지가 가진 뭐만 필요해? 네, 돈만 필요해. 돈 주세요. 왜? 이 집에 살기 싫다. 이 집에 살고 싶으면, 아버지하고 같이 살고 싶으면, 돈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 돈 주세요, 돈 주세요. 하는 말은, 나는 아버지가 필요 없어서, 또 이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싫어서, 나는 어떻게 떠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 아버지는 어떻게 얘기해요? 떠나려면 이놈의 새끼야, 왜 돈을 달라고 그러느냐? 절대로 안 주죠. 그렇죠? 이놈의 새끼, 죽일 놈이야 이거는. 이놈은 이건 완전히 죽일 놈이야. 예. 네. 자, 떠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떠나서 돈이 필요하니까 내 몫을 미리 주세요. 당신과는 함께, 아빠하고는 함께 할 이유가 없다.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버리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버리는 겁니다. 필요 없다.
그래서 저도 나이 39살 때까지 하나님 필요 없어. 뭐만 벌면 돼? 돈만 벌어서 벤츠 타고 잘 살면 돼. 그런 식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라? 이 아버지가 그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 줬어요. 이것이 이제 그 하나님의 속성인데, 하나님의 그 성품인데, 이것이 사람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성경은 예수님이 이 아버지 얘기를 할 때는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 간의 뭐예요?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둘째 놈, 이 죽일 놈이, 이 불효막적한 놈이 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재산을 줬다. 이건 뭐를 의미합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아버지가 바보야.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가 바보일리, 바보라는 얘기를 하자고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할 리는 없죠. 이 얘기는 예수님이 아버지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들로부터 버림을 당할지라도, 아들은 아버지를 버릴지라도, 아버지는 아들을 안 버려. 그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재산 줬다. 그럼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려면 재산 주게 안 주게? 재산은 그냥 몽둥이로 그냥 나가 이 자식아 그러지. 이 사회,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이런 둘째 같은 놈은 어떻게? 아버지가 버리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조건적 사랑의 세상이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어떻게 해? 줬다. 줬다는 말은 바보라는 말이 아니야. 줬다는 말은, 자, 줬다는 그 재산을 주었다라는 말을 가지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줬다. 그러면 이 아버지는 아들의 무엇을 존중한다? 선택을 존중합니다. 네. 얼마만큼 존중해? 이 재산을 나눠줄 만큼 존중해. 어떤 재산 받아가지고 어떻게 할 놈인데? 네. 아버지를 버리고 떠날 놈인데도 그 아버지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무슨 자유를 준다? 선택의 자유를 준다.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 갈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의 자유를 허락합니다. 어떻게 잘못 보면 이런 자유는 아버지를 버리는 것을 장려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선택의 자유. 그래서 그것을 자유의지, 뭐 의지의 자유 이런 말로 얘기합니다. 선택의 자유.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이거를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이만큼 사랑한다는 얘기야.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게 사랑으로 와닿지가 않고 이것은 아버지가 마치 아들을 뭐예요? 당종하게 한 것을 장려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만큼 무조건적 사랑은 우리들에게는 그것은 방종과 다름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아버지가 이렇게 재산을 주면 이 자식은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는 버림을 받고 떠나버리고 또 아버지는 얘를 지금 뭐 한 25, 뭐 28 이 정도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28년 동안 키워보니까 이 자식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놈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집에서 아버지하고 살려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불편해서 그리고 돈은 필요하니까 돈 달라 해서 저 가능하면 뭐예요?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방종하며 살고 싶은 놈이다. 그런 놈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이미 키워보니까 알아요, 몰라요? 알았어. 우리 사람 같은 뭐라 그래요? 내가 왜 너한테 돈을 줘? 가서, 한번 해봐. 네 살아봐. 내 돈 없으면 못 살걸? 너는 그러니까 집에 있어야 돼. 집에 끝까지 아버지한테 충성 안 하면 내가 유산도 안 줄 거야. 떠나다니. 그거는 선택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 정도의 이런 선택까지도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분이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선택까지도 허락하는 사랑이면 그 사랑은 절대로 조건적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우린 다 조건적이라서 니네들 이 아버지한테 얼마나 충성을 하는 자는지 보고 유산도 나눠주겠다. 알아서 껴. 우리에게는 그런 조건적 사랑이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정상이요. 그런다고 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아버지가 잘못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런 아버지, 조건적인 아버지라면 그 충성이 그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충성이 참으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자발적인 하고 싶어서 하는 충성일까요? 아니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버지가 이 탕자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아버지에게는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이 아버지에게는 지금 현재는 아들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도 어떻게
모르고 아버지를 떠나고 싶고 아버지 집에 아버지하고 같이 산 그 자체가 답답하고 왜 내 마음대로 못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함께 있기도 싫고 충성 그거는 옛날 얘기고. 자, 그래서 아직도 아버지와 아들은 이런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 충성, 순종, 진짜로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순종을 할 수 있는 아들이 아니야. 근데 아버지의 목표는 뭐게? 아버지의 최종 목표는? 그렇지. 이 아들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자발적인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 이 아버지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버지에게는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야. 무엇보다도 중요해? 응. 무엇보다도 중요해? 돈보다 더 중요하다. 그 돈을 이 아들한테 주면 이 아들은 다 낭비하고 방탕하게 살 것이고, 이 돈 때문에 더 방탕해질 것이고, 그거를 다 알면서도, 그래, 네가 그런 생활을 선택한다면, 나를 떠나겠다면, 그래, 좋다. 네 선택대로 해봐라. 해봐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하나님을 알면 벌 준다는 이런 하나님이 벌 주겠어 안 주겠어? 벌 안 주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랑이 어떤 사랑이야?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네.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하나 탁 떠오릅니다. 그러면 벌이란 게 뭘까? 왜 성경은 하나님이 벌 줬단 말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요. 네. 그렇죠? 그럼 그건 무슨 소린가? 네. 자,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고. 자, 그러니까 아버지는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자발적이며, 그렇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아들로서의 충성, 그 사랑을 받고 싶어. 그런데 지금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런 사랑을 주고 있어, 안 주고 있어? 주고 있는데 아들은 그런 사랑 몰라. 모르고 그냥 재산을 받아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재산을 허비했다. 뻔할 뻔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재산을 줬다. 자, 그러니까 이 아버지에게는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아버지에게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그 충성, 사랑, 순종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그 아버지는 굉장히 뭐예요? 굉장히
이기적인 하나님이야. 왜? 자기에게 뭐예요? 충성을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하는 아들로 만들라고 그래, 지금. 이렇게 이기적이죠? 예. 네. 아버지가 상당히 이기적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기와 이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타는 상대방을 이롭게 하는 것을 이타라고 그래요. 나만 이롭게 하는 것을 뭐예요? 이기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기주의적일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이기주의 아니에요? 그렇죠. 왜? 가장 순수하고 자발적이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충성을 바라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많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주는 것이 더 좋아. 지금 이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예요. 그렇죠? 사랑이란 것은 줄수록 더 행복한 것이다. 그래서 석가모니 선생님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타자리라고 그랬어요. 이타자리. 예. 예. 이타 자리 혹은 자리 이타 이 모습 나를 진짜 상대방을 이롭게 하는 것이 자기에게 뭐예요? 가장 이롭다 이 말이야. 이거 박수 한번 쳐야지. 그러니까 진짜 자리는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은 누구를 이롭게 하는 것이다? 나를 가장 이롭게 하는 것은 남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을 주는 것이 나에게 가장 이롭다 이 말이에요. 응. 아시겠죠? 응. 가장 안 이로운 것은 뭐게? 내가 지금 암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사랑을 안 주냐? 응. 그래서 항상 상대방에게 사랑을 어떻게 주는 것이 나에게 최고로 이룬 것이다. 네.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무엇의 본질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의 본질입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는 이기와 이타가 나누어질 수 없고 뭐예요? 하나야. 같은 거예요. 조건적 사랑 안에서는 내가 남을 도와줘야 칭찬을 받지. 그러니까 아깝지만은 뭐예요? 돈 좀 주자. 왜? 그래야 나는 뭐예요?
이기주의자라는 소리를 안 들으니까. 네. 이런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고 남을 도운다는 것은 말짱 위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일 때는 내가 남을 위하여 하는 모든 것은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다. 자발적인 것도 아니다. 왜 이렇게 남을 도와 뭐요? 주어야만 하나님이 나중에 천국으로 보내줄 테니까. 그러니까 자발 조건적인 하나님을 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면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없다. 그러니까 그거 할 수 없는 것을 해보면 미치는 거요. 남을 위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만 확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뭐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렇게 재산을 타 가지고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나가도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요? 그래, 네가 나가서 한번 바닥을 어떻게 쳐봐라 이런 얘기. 너에게는 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받아들인다 라는 마음을 이 아들은 지금 알게 모르게 몰라요. 지금 몰라. 그 모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산을 줘서 자기들 버리고 떠나도록 허락한 그 자체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놀라운 사랑이요. 예. 근데 그런데 이 얘기를 잘 안 해요. 우린 다 뭐요?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더니 하고 쓱 지나가 버려. 그 속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들과 아버지의 사랑을 아직도 모르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그것이 아버지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아버지에게만 그 관계가 자발적인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상은 누구에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들에게 더 중요한. 근데 아들은 자발적인 관계를 맺기 싫어. 그래서 이 자발적인 우러나오는 그 충성은 뭐 아들이 뭐를 알아야만 나올 수 있어요? 응? 무엇을 나올 수 있어요? 예. 네. 오!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이 사랑은 완전히 무조건적이고 이걸 알 때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내가 아버지 버리고 도망가려고 재산을 달라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주셨구나. 박수! 좋아 죽을라 그래 지금.
예. 말씀 씨도 박수 쳐. 예. 그래서, 예. 이거를, 이게, 아, 그렇구나. 박수 치고 해야 내 유전자 켜진다고. 그렇죠. 얼마나 이 놀라운 사랑이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아버지가 조금 뭐요? 좀 모자라는 사람 같이 돼버려. 그래서 사단이 생긴 거예요. 예. 네. 천사장 루스벨이라는, 응? 이건 아닌데, 이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대적하고 나와서 반대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 그랬어요? 사랑은 조건적이라 해야 되겠습니다.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혼내줘야 이 우주 정부가 제대로 유지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식대로 하면 다 재산 달라 그래가지고 뭐예요? 다 나가버리고 그러면 이 정부 하나님의 정부가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의 마음은 뭐예요? 사단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충원을 하는 거야. 응. 그러나 그렇게 조건적으로 사랑하면 모든 인간들과 절대로 자발적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 그래서 자발적인 그래서 여러분 자발적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관계로 예배를 봐야 된다는 말이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신령과 뭐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지 그게 그 말입니다. 완전히 자발적.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예배하려면, 그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야지. 그렇죠? 응. 응. 그래야 그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나올 수 있죠. 나는 막 이 하나님 너무너무 좋다. 이 하나님 없으면 우야코 이렇게 돼야지. 네. 저는 제 마음이 그래요. 이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 80인데 하나님이 없었다면 이 하나님을 몰랐다면 지금 이 80이 다 된 나의 이제 죽을 날이 뭐예요? 뭐, 다 왔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내 마음이 어떨까 싶어. 응. 이런 기쁨이 있을 수가 뭐예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야, 뭐, 우리 뭐, 80 정도 돼서 살 만큼 사는 거 아이가? 한 번 죽는 건데, 뭐. 태어나면 다 죽는 건데. 뭐, 죽어야지, 뭐. 얼마나 공허해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을 알고, 이런 하나님이 하신 약속. 어? 나는 너를 죽어도 부활시켜서, 어떻게? 하나님과 같은, 어? 하나님처럼 완전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7절에 이런 말이 있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하나님처럼 완전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면 사람들 잡아요. 내가 아주 어떻게 완전해진단 말이야. 이제 그러면 지옥 가겠네. 사람 잡아요. 그것은 명령이 아니라 뭐라고? 약속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언약. 자,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요. 저는 할 수 없어.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이요. 예수님이나 할 수 있는 사랑. 그래서 우리는 언제 그런 사람이 돼? 부활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부활시켜 줬을 때. 그러나 우리는 아직 그걸 못 하더라도 그런 상태가 되기를 뭐요? 바라고 살아가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사람으로 하나님의 틀림없이 뭐요? 만들어주고. 그렇게 되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더 이상 행복감을 누리지 못하지. 그렇죠? 이타 자리에, 그렇죠? 나에게 이롭게 되려면 남을 뭐예요? 이롭게 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 같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되면 내 이웃을, 내 남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면 나도 하나님만큼 행복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딱 두 줄을 얘기했는데 참 놀라워요. 자, 근데 이제 재산을 허비하더니 재산이 다 없어져 버렸어.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제가 비로소 뭐예요?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얹혀서 산다 이제. 이제 돈도 없으니까 얹혀서 살 수밖에 없지. 그가 이 탕자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겠다. 돼지란 짐승을 가장 천하게 생각하는데 이 녀석은 결국 뭐가 돼서 돼지보다도 더 못한 놈이 돼버려. 돼지를 못 잡는 사람이 돼서 치게 하였는데 얼마나 먹을 게 없었는지 돼지들이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그것도 주는 자가 없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이 사람들이 스스로 돌이킨다는 말을 참 좋게 해석을 해요. 다른 데는 그가 뭐를 돌아보고? 자신을 돌아보고. 영어는 뭐라고 표현했는지 봅시다. He came to himself. 정신이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보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야. 내가 무슨 짓을 했지? 이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응. 왜? 지금 굶어 뭐요? 죽을 정이 돼. 야, 내가 뭘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이렇게 된 것이 결국은 자기의 무엇의 결과요? 선택의 결과죠.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내가 내 자식에게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거지가 되고 뭐 노숙자가 된 거야. 그럼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노숙자가 될 거라는 것을 뭐요? 뻔히 알면서도 그 많은 재산을 돈을 줬어. 뭐를 이루기 위하여? 그렇지. 진정한 사랑의 관계. 애를 이루는 그 목표를 달성하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도 가장 행복하고 이놈도 이 탕자도 어떻게 가장 행복하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뭐예요? 최고의 행복이야. 최고의 행복. 응? 응. 응. 그냥 우리 식으로 뭐 그 정도 돈 있고 뭐 그 정도 삶은 행복하지. 그러면 다 이런 것처럼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린 살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목표는 뭐예요? 우리가 말 이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 그건 행복도 아니야. 그거는 뭐 100평짜리면 좋겠지만은 막 40평도 됐다. 그 정도면 행복하지 뭐. 이런 식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행복하고자 하는 그런 행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도달하고자 하는 행복은 지코의 행복이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자. 자, 그가 자신을 돌아보고 뭐 하기를? 말하기를. 그, 이거 이제 혼자만 한 거예요. 아시겠죠? 혼자만. 여기는 뭐라고 했나? 여기는 가로대 캐노니까, 형. 앉아요, 자. 그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했다. 야, 이 번역이 최고네. 이렇게 말했다. 혼자 말했다, 이 말이었다. 가만히 있어봐. 가만있어봐. 우리 아버지, 우리 그 아버지 집에는 그 많은 품꾼들, 머슴들이 있는데, 하인들이 있는데, 그 하인들에게는 먹을 것이 뭐예요? 남아 돌잖아. 제정신이 들어와서 생각한 거하고 말한 게 뭐 말한 거요? 먹을 거. 아버지는 최고의 행복을 지금 목표로 삼고 있는데 이 자식은 우리 아버지 집에는 그 하인들 모슴들 풍부하게 먹는데. 먹을 것밖에 생각 안 한다. 아버지와의 관계 아직도 관심 없어. 먹을 것이 남았는데 나는 여기서 어떻게 굶어 죽는구나. 굶어 죽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서 자.
아버지께 돌아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자,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말씀드려야 밥 얻어먹을 수 있겠다는 얘기예요. 왜? 지금 목표가 세워졌어. 무슨 목표예요? 밥 먹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밥 얻어먹으려면 이렇게 말하면 밥을 얻어먹을 가능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못된 놈,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 인간들이다.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지구의 행복을 누리는 관계가 되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뭐만 생각하고 있다? 암만 좀 없어지면. 병만 나빠지면. 그런 상황이 돼. 아시겠죠? 그러면 지구의 행복보다 이때까지 뭐예요? 누렸던 40평짜리도 계속 누릴 수 있고, 네. 그런 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요거는 밥 얻어먹기 위한 뭐예요? 작전상. 뭐를 쓰는 거예요? 네, 시나리오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가서 읊으면 밥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겠나. 이 아들은 지금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새가 빠지고 눈이 빠지도록 어떻게 그리워하며 사랑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나중에 이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이 아들은 잃었다가, 어떻게? 다시 찾았다고 그래요. 아버지는 잃었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 없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금, 이 아들이 이제 굶다가 돌아오면 어떻게? 뭐 하인으로 삼아 주겠습니까? 아들도 받아들이라고 했는데 얘는 아버지가 자기를 아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은 뭐예요? 전혀 없어. 왜?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지금 아버지한테로 돌아간다는 그 자체도 뭐예요? 예. 가서 머슴으로 취직하려고 해도 받아줄지 뭐요? 안 받아줄지 모르는 그런 아주 나쁜 짓을 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느냐를 알기 때문에, 예. 자기 생각에는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받아주실 리가 만무하다. 그러니까 제일 잘 봐줘야 하인으로나 삼아서 밥만은 먹여주겠지 그래도. 왜? 밥은 먹어줄 거야 아마. 왜? 내가 옛날에 떠날 때 재산을 달라 그랬더니 뭐요? 주신 아버지. 근데 아버지는 그 재산을 주실 때, 예? 예? 주신다는 것은 아버지는 아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하고, 나는 너의 선택을 이렇게 존중하고, 그러니까 이런 선택도,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 택도 없는 선택을 해도 내가 네 선택대로 해 줬듯이, 네가 다시 돌아오는 선택을 한다면 나는 다시 너를 뭐요?
아들로 받아들이겠다는 그 메시지를 준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뭐가 없으니? 자격이 없으니. 여기 보세요. 이 탕자는 아버지가 자기를 아들로 받아들이거나 또는 하인으로 품꾼으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이것에 뭐요? 자격을 따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내가 과연 집 팔고 땅 팔고 다 해가지고 그렇게 남을 도와줘서 천국 갈 자격이 되나?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이 하나님을 모르는 생각이다. 자격이 없으니 나를 그냥 품꾼으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말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작전을 딱 짜고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갔다.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봤어. 응.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봤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는 기다렸다는 얘기야. 기다려야만 항상 아버지는 뭐예요? 그 옛날 동구박기란 데 있잖아요. 동네로 들어오는 동네 얘기를 항상 아버지는 이제 올 때가 됐는데 어떻게 올 거야? 그 노숙자가 돼서 올 텐데 이제 올 때가 됐는데 하고 아버지는 눈이 빠지게 기다려. 아버지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를 봤습니다. 그를 보고. 보자마자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다? 측은히 불쌍하게 봤다. 내 같으면 다 돌아. 저놈의 새끼 복장이 거지 아니야. 우리 아들이 뭐가 돼서 돌아와? 거지가 돼서. 얘는 가문의 수치야. 그렇죠. 제가 또 뭐라 그럴게. 하인들, 해봐라! 네, 문 닫아 걸어라. 그럴 텐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수치스럽게 여겨야지. 그런데 어떻게 봤다고요? 불쌍히 여겼다. 박수. 불쌍한 놈, 이제 돌아오는구나. 예, 여기서 달려가, 여기서 달려가, 예, 막 반갑게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그 돼지 우리에서 냄새 나고 샤워도 못 하고, 예? 예. 그 얼마나 냄새나? 그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이쯤 되면 아버지가 자기를 아들로서 다시 받아들였다는 게 확실해요, 안 해요? 제가 또 뭐라 그럴게? 애막을 꿇어 앉아. 무릎 꿇어라, 이 새끼야. 네가 네 죄를 알겠지? 응. 한번 사과해봐. 회개해봐.
아버지는 그런 거 필요 없다.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께 말하였다. 뭐라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어떻게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는 들은 척도 뭐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령하였다. 어서 아버지는 뭐? 아버지 마음은 뭐예요? 자식아, 폼 잡지 마. 나는 네가 살아서 돌아온 것이 뭐야? 네가 돌아온 것은 내가 잃었다가 뭐요? 찾았고 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분 때 무슨 대사를 읊고 있어? 그런 거 필요해 안 해? 필요합니다. 어서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여기 이제 손에 반지가 중요합니다. 뭐 거지한테 반지를 끼우냐 하면 이 반지가 그 당시는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가문입니다. 가문. 반지를 끼우라. 그럼 뭐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심정으로 구원하십니다. 아시겠죠? 그래,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역시 내일 모레가 80이니까 요즘은 점점 때때로 어떻게 그래 꽤 살긴 살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참 좋은 거는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기대가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도 이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해드리고 싶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얼마나 좋은 마음이야. 80년 살았구나. 참 남는 건 하나도 없고 고생밖에 안 했구나. 이런 마음은 없어요. 저는 또 내년이 되면 또 성경에서 또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을 또 발견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걸 깨달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또 그 말씀 때문에 감동받고 유전자가 켜져서 생기가 넘쳐서 또 치유받는 분들이 또 나오겠지. 야, 그래서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뭐예요?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뭐요? 즐기자. 오늘은 잔치를 벌일 날이야. 여러분, 머슴 되려고 왔다가 잔치를 벌여. 천지 차이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이때까지 뭐 해드린 게 하나도 없다. 그런 생각하는 그 자체가
참으로 유치하고 조건적이야. 그게 무슨 예의 바른 태도 같지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주고 싶어서 사랑을 주지 못해서 뭐예요? 한다를 하는 그만큼 하나님께는 중요하신 분들이 다 이 말이야. 알겠다. 자,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뭐요? 살아나고 내가 잃었다가 뭐요? 되찾았다. 잃어버렸잖아 내가 이 중요한 아들을. 너무 망할 놈을 이게 아니고 잃어버렸다. 근데 찾았어. 보세요. 아들을 아버지가 잃었어요. 아들이 도꼈어요. 아들이 도망갔지. 아버지가 잃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아버지는 이 도망간 아들을 보면서 이 중요한 귀중한 내 아들을 어떻게 내가 잘못해서 잃었다고 하시는 분. 이런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감성적 표현.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자, 이 작은 아들은 언제 회개를 했을까? 아버지는 이 아들을 어떻게 구원했어요? 아버지는 아들 돌아오기 전부터 어떻게 구원했다니까? 그렇죠? 아들이 아버지를 버리고 가도 아버지에게는 그 아들은 아들이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갈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은 참으로 해서는 안 될 생각.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이요. 그렇죠. 대박이지. 예. 그래서 아버지가 막 너무 좋아하고 막 가락지도 끼워주고 막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막 잔치를. 그때 이 아들은 뭐예요? 아버지가 나 같은 놈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돌아오기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그제서야 이 망할 놈의 자식의 마음속에 자발적이며 우러나오는 순종심이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착한 일을 잘하고 남을 도우고 자선사업을 하고 잘하는지 봐가면서 천국 보내겠다. 자발적인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충성할 수 있다고요? 천만. 예. 네. 그제서야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뭐라 그랬어? 아들이 감격해가지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줄을 뭐요? 몰랐어요. 그때 그 순간부터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자격 있어 없어? 자격. 자격은 마이너스야. 없는 것보다 더 나빠. 그래도 그럴수록 더 큰 사랑으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을 느끼는 순간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사랑 그게 회개요. 그게 회개. 아버지를 몰랐다가 뭐요? 아는 거 그게 회개야. 근데 회개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제가 돈 다 받아가지고 집 나간 죄를 지었습니다.
그거는 아버지를 몰랐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모른 게 죄야. 그 몰랐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짓게 된 거지. 그러니까 진짜 회개는 뭐예요? 그거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절대 그런 짓 안 하겠습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야. 이제야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이제야 알았으면 그런 죄 지을까 안 지을까 앞으로 안 짓는다고. 지어라 말라. 앞으로 또 이러면 너는 이제 국물도 없다.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아마 그 잔치 하면서 아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회개를 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회개는 무엇을 받아야 나오게 돼 있다? 구원을 받아야 나오게 돼. 구원을 받아야 나오게 돼 있어. 그 구원을 받기 전에 기껏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무엇을 모르나 삼아주세요. 제가 죄가 많습니다. 그런 거는 폼이다, 야. 형식적인 회개 아닌 회개다. 그거는, 그래서 그건 회개가 아니고 그런 거는 미안하게 됐습니다. 사과하는 거야. 괴롭혀드려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사과가 아니야. 그 사과를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다, 내가. 아버지를 모르는 인간이었다. 이제 드디어 아버지를 아는, 이제 지금 이 순간부터는 정말 자발적인 무조건적 사랑으로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사랑을 드리고 받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회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넘어갔습니다. 나머지는 저녁에 해야 되겠습니다. 아주 시간이 너무 너무 많이 갔어. 자, 이 정도에서 끝내고 나머지 큰 아들 얘기는 예, 네, 큰 아들은 착해요. 어떻게 착해요? 조건적으로 착해요. 그래서 큰 아들은, 네? 이제 큰 아들 얘기도 자세히 해야 돼. 그래서 큰 아들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자 기도 잠깐 하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충성.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무조건적 사랑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 무조건적 사랑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그 기뻐하는 동안에 우리가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더 깊이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